DB 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녁에도 뵙고 아침에도 뵙고 오늘 원래 그 미주미의 이양영 교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한 시간 이렇게 딜레이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또 다른 스케줄이 있으셔서 딱 네.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김현겸 과장을 아침에 모시게 됐네요. 네. 자, 우리 김현겸 과장님, 일단 뭐 미국 마감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네. 다우와 S&P는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경제지표 부진 때문에 일단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11월 민간고용지표 ADP가 이제 예상치 41만 명을 크게 하회한 30만 7천 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민간고용지표 ADP는 이제 금요일날 발표될 고용동향의 중요한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작용을 했는데요. 이제 오후로 갈수록 이제 경기 부양안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또 불면서 시장이 좀 낙폭을 많이 했고 또 강보합선으로 마감을 하는 네. S&P 500이었습니다. 일단 펠로시 이제 맥코넬 원내대표가 이제 펠로시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2조 달러 그렇죠. 였잖아요. 예. 갑자기 금액이 확 줄은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실망했군요 시장이. 그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경기 부양을 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잖아요. 급하게라도 1차적으로라도 쓰자 뭐 이런. 네, 왜냐하면 12월 초부터 이제 그 지급이 이제 제한이 네. 되거든요. 그 개인들한테 이제 주어졌던 이제 돈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빨리 그 락다운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추가 부양안을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공화당이 지금 이제 합의를 안 해주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목을 잡았지만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잘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계속 어제부터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11개 업종 중에 6개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에너지와 금융 업종은 상승을 했고요. 원자재와 부동산 업종이 이제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오늘 가장 큰 M&A 이슈가 좀 있었죠. 네. 세일즈포스닷컴이 네. 슬랙을 인수하는 국내 금액으로 이제 30조 원에 다다른다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M&A에서는 최대라고 합니다. 야, 이 정도 가치가 있나 슬랙? 우리도 옛날에 썼었잖아요. 네. 쓰다가 뭐 별로 나서 우리가 안 썼네. 네. 잔디 써 잔디 뭐 이렇게 네. 그냥 그러니까 말았는데 아 30조. 30조. 부럽다. 맞습니다. 예. 네. 세일즈포스닷컴은 이제 기업용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네. 네. 클라우드 회사죠. 이제 슬랙은 이제 기업용 메신저 회사인데 이제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인수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절반은 돈으로, 반은 주식으로 줍니다. 그렇게 인수했습니다. 어떻게? 절반은 현금, 절반은 주식. 아, 절반 현금. 그래도 15조 주네. 15조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잉사의 그 보잉 737 맥스 기종 있지 않습니까? 고장 자주 난던 거. 네. 원래 이제 보잉 737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LCC에서 주로 보던 그 항공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세 좌석, 가운데 통로 하나. 이게 이제 737. 그게 737이에요? 예, 그게 737의 대표 기종이거든요. 우리 제주도 갈 때 거의 그거 탄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도 이제 LCC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이 기종을 주력으로 이제 삼았었어요. 네. 물론 이제 뭐 에어버스사의 또 경쟁 기종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 737에서 이 맥스 기종이 새로 나왔거든요. 세부에 이제 737, 7, 8, 9 시리즈가 있고 네. 이제 맥스 시리즈가 새로 나왔는데 이거의 장점은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운항거리가 네, 그래서 이제 국내로 치면은 LCC가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가지만 우리가 해외 한창 갈 때 저가 항공사 보시면 뭐 괌 정도 갔죠. 예, 괌이나 방콕 필리핀. 정도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발리는 못 갔거든요. 발리는 못 가죠. 네, 근데 맥스는 발리가 가요. 아, 맥스 발리까지 네, 간다? 맥스는 발리를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망할 위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 저가 항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스타항공, 팔로를 이스타항공이 제일 먼저 이737 맥스를 들여와서 발리를 갈라 그랬어요. 발리가 이제 좀 지금은 대한항공이나 이런 국적기가 가면서 좀 비쌌잖아요. 요번에. 네. 근데 이제 저가항공사가 가기 시작했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갈 수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두 번의 비행사고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멈춰졌죠. 그리고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이 맥스 네. 기종을 공격적으로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50기를
이제 보잉사와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런 이슈도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 근데 그 잠깐요. 이스타항공 말씀하셔서 사실은 제가 그 어제 그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 깜빡했는데 그 현지 기장님이 그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3프로TV에서 한진칼이나 대한항공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막 릴레이 토크도 하고 그러는데 야 이스타항공 한번 얘기해줘라. 왜냐하면 그 제주항공 그 어쨌든 저 인수 좌절된 다음에 조금 가까이 말씀 좀 하시겠어요? 제주항공 인수 좌절된 다음에 완전히 그냥 어? 완전히 그냥 그 네. 지금 다 실업 네. 되게 생겼는데 네. 규모가 자 대마불사 아니라고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는 그냥 대주주 문제 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얘기되지 이 고용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얘기를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한번 쓰셔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제 발리에서 생긴 일이 많아지겠군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보잉사가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까지 오면서 완전히 이제 그러기까지 몰렸던 이제 보잉사였는데요. 네. 다행히 지금 아메리칸 항공에서 12월 29일부터 네. 마이애미 뉴욕 노선을 재개를 한다라고 네. 합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여행주나 항공주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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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서 어제도 저녁에 잠깐 이제 염승환 차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모두 투어 예를 들어 모두 투어 주가가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이상으로 올라갔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목표가 이제 그 하우스가 내세우는 목표가를 넘어갔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맞냐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네. 코로나 이전보다 주가가 더 올라간 거는 기대감이 그만큼 반영이 많이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과 지금의 이제 주식시장 상황이 많이 다르고 네. 네. 그런 건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그 안에 내부적으로 재무 상황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안 좋아졌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모건 스탠리가 이제 세계 최대의 이제 골드만삭스와 이제 대표되는 그런 양대 산맥인데 아 참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 아까 이제 지속 성장 가능 주식도 말씀하셨는데 2021년 그 유망 주식을 발표했는데 탑픽을 두 종목을 꼽았어요. 애플하고 또 하나가 어딜까요? 테슬라. 맞습니다. 근데 이 모건 스탠리가 12월 19일 이전만 해도 네. 투자 의견이 이제 매도였거든요. 12월 19일? 11월 19일. 아, 11월 19일. 매도 정도가 아니라 그 애널리스트 그 유명한 사람 있어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 이건 진짜. 네. 뭐 이 주식이냐? 네, 이게 주식이냐? 막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좋지 않게 봤는데 네. 한 달도 안 됐죠. 11월 19일이면. 네. 근데 2021년 또 탑픽 종목으로 올라갔다는 게 아. 이런 세계 최대 이런 투자 회사도 이렇게 한 기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뀔 수가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하루였고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가 또 사상 최고가를 네. 기록을 했어요. 이 디즈니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디즈니 플러스를 이제 중심으로 회사가 이제 확장을 하고 있죠. 오프라인 디즈니 랜드는 올해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이 반대로 이제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가입자 수를 늘리면서 넷플릭스를 지금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도 들어오려고 했는데 통신사와 이야기가 잘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정도는 그래도 이제 이 디즈니 플러스가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디즈니는 좀 주가를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국내 시장까지 생각하면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바른손하고 이제 5개의 콘텐츠를 계약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이 OTT 글로벌 OTT 회사들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 국내에 이제 이 콘텐츠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몸값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콘텐츠 회사랑 협업을 했다면 최근에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 밑에 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중소형 회사들 뭐 네. 회사들과 이제 협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컨텐츠 회사는 사람이잖아요. 작가나 뭐 PD나 이런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글로벌 OTT 회사들도 그런 생리들을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대형사랑 협업을 하면 괜히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 계약을 할 때 조건이
이 중소형보다는 안 좋을 테니까 그 부분을 좀 노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뭐 최근에 또 신곡이 또 연속으로 또 빌보드 이제 핫백에 이제 1위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컨텐츠들이 굉장히 핫한 아, 그런 이제 뭐 드라마나 예능이나 이제 음악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또 아시아 시장에서 특히 이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런 글로벌 OTT 회사들에게는 당연히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예, 디즈니도 마찬가지고요. 또 국내 그런 컨텐츠 회사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컨텐츠가 뭐 영화, 네. 드라마, 드라마, 음악, 예능, 네. 예능. 예. 하나 빠졌잖아요. 경제. 경제. 넷플릭스에 갑니다, 우리. 파이팅. 네. 네, 2021년에 가고야 말 거예요, 아마. 네. 가고야 말 거예요. 아, 참, 넷플릭스가 그런지 데려오고야 네. 말 거야. 지금 넷플릭스랑 디즈니, 왓챠 뭐 등등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물밑 경쟁이 그렇죠.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먼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유튜브 하시는데 구글하고 네.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구글이 네. 아 구글이 이제 여튼 뭐 넷플릭스부터 일단 좀 저희는 좀 제안 좀 받아보고 먼저 전화 주세요. 네. 전화는 저한테 좀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한테 좀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 네. 네 오늘 또 모더나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요. 네. 오늘 이제 또 중요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영국에서 화이자가 긴급 승인을 받았죠. 네, 뉴스에서 그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 화이자가 미국 회사인데 물론 이제 독일 이제 그 바이오 벤처 회사와 협업해서 하는 거지만 왜 미국에서 먼저 승인을 못 받고 영국에서 먼저 받냐. 뭐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FDA 미국 FDA와 영국과 이제 그 승인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 있게 차이 때문에 영국이 먼저 닫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는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네. 이 모더나 그 경쟁사죠. 모더나. 이 모더나를 이제 머크가 모더나를 보유한 지분이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모더나 주가 상승에 이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오늘은 반등이 나왔지만 어저께 하락했던 게 그 머크 매도의 이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의 카드 회사죠. 비자 카드. 저희 뭐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비자 카드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리워드로 제공하겠다. 리워드를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새롭게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뭔가 이 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리워드를 주지 않습니까? 네네. 포인트를. 그 포인트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구매액의 1.5%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준다. 아, 100만 원 쓰면 15,000원을 비트코인으로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도 그렇고요. 지금 오프라인 카드 회사인 비자도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대표적인 그런 지급 결제 회사들이 비트코인하고 이제 같이 이제 협업을 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구리 가격이 이제 계속 신고가를 내듯이 네. 이 세계 최대 경기 회복 시그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회사가 있잖아요. 알코어 세계 최대 알루미늄 회사. 이 알코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알루미늄이 이 경기 회복 그러니까 물건 모든 물건에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알코아의 주가를 보면 경기 회복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알코아가 계속 최근에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예, 그와 연동돼서 구리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글로벌 자금 흐름이 오늘도 제가 방송 전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91을 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들을 봤는데 딱 91이더라고요. 아. 원 달러는 딱 1,100원. 지금 네. 오늘 당장 1,100원 깰 수도 물론 정부에서 개입되면 다시 올라올 수도 네. 있지만 장중에도 깰 수 있는 환경이에요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자금이 미국에서 이제 이런 이머징 시장으로도 가고 여러 군데로 갔을 때 이런 원자재 시장도 우리는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구리도 그렇고 농업 뭐 농산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쪽으로 돈이 이제 가면 이게 이제 내년에 넘어가면 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원자재 시장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네. 어제 나온 하우스 어떤 자료를 보니까 내년 1분기까지 장이 좋을 것 같고 2분기부터는 이 인플레이션과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 이제 그 이제 글로벌이죠. 글로벌 나왔는데 글로벌. 그런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원자재도 어쨌든 지금 시장은 좋으니까 1분기까지 만약에 좋은 게 사실이면 지금 앞으로 3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네. 그 랠리에 동참을 하면서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는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네. 주식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미국 달러가 하락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면 어쨌든 우리나라 원화는 상승할 테니까 그러면 뭐 무슨 원자재 상승 가격 이런 거는 우리랑은 별 영향 없는 거니까 원화 강세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좀 덜 영향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맞는데요. 전체적으로 네. 글로벌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해외에서 예를 들어 우리 네, 수입업체예요. 그 원자재 수입업체면 그 이제 원가 부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줄어드는데 글로벌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 이제 반영시켜서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으니까 네.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회사들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또 해운 주식이 뭐 컨테이너선 운임 뭐 폭발 때문에 지금 뭐 컨테이너가 부족하다, 뭐 배도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벌크선도 이제 연동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좋은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벌크가 가장 연동이 되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 세계 시장이 신고가를 내는데 우리나라, 뭐 일본, 네. 근데 지금 중국만 신고가를 지금 못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내년을 보신다면 이제 이렇게 부담 좀 많이 오른 이제 우리나라 이런 데보다 오히려 중국 쪽이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중요한 이런 구리 가격이나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중국 시장이 움직이면 예. 또 핫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히려 만약에 좀 덜 오른 종목을 찾는다면 네. 원자재 쪽에서 한번 기회를 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바이든 시대 버블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갖고 오신 분이 여기 나오십니다. 네. 잠시 전화 말씀만 듣고 와서요. 누구죠? 박종훈 기자 네.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나올 수가 없네. 네, 월 1회 이상 출연이 안 되는 박종훈 기자 오늘 저희가 모실 거고 자, 우리 김현겸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커피 좋아하십니까? 아, 예. 아, 운조 커피 한번 꼭 드셔보십시오. 예. 향과 맛이 남다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볼 게 아니라 저희가 드릴게요. 예. 아, 예. 드릴 감사합니다. 테니까 한번 꼭 드셔보시기 예. 바랍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김현겸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